첫날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가족 친지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내시길 소망해 봅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구정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 거리에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오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 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면 문호리에 위치한 문호리 생활권 속에 있는 빈티지한 구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아직 연이 닿지 않아 보지 못하신 분들께 그리고 용도에 맞게 꼭 필요하신 분께 다다르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재업로드합니다. 본 주택은 아름다운 북한강 강변에 위치한 주택으로 낡은 구옥을 구입하여 적잖은 금액을 들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조하신 주택입니다. 문오리 면사무소 인근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곳에 아담한 마당이 있고 도보 몇 걸음의 아름다운 북한강 산책로를 만나보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집의 터를 이루는 동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이니만큼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키우시는 작은 텃밭이나 다양한 요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사람 냄새 나는 편안하고 따뜻한 동네에 해당됩니다.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으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하남을 지나 양수리 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서종 IC 쪽으로 나오셔서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종면 문호리를 만나러 오시는 길은 어느 쪽으로 진입해도 다 좋은 드라이브 코스이니만큼 안전한 주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960년에 만들어진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주택으로 대지 188평이며 건물은 실평수 약 25평 정도입니다. 3년 전 생활하기 편리하게 개조된 빈티지한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곳은 아침에 일어나 블랙커피에 잼 바른 빵만 먹어도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랄까요? 정말 빈티지한 느낌이 파 가득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엔 매우 협소하지만 액자로 멋진 포인트를 연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안방입니다. 공간이 협소해 간단하게 침대와 드레스룸을 함께 겸비하여 간소하게 지내는 곳입니다. 또한 거실 옆으로 제법 큰 공간의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빈티지한 옛스러움을 간직하고 미래의 가치를 담은 집,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가치를 모두 품은 서종 문오리 면사무소 옆 투자 가치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값에 준하는 가치만 책정된 가치 있는 좋은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이곳에 더 사랑스럽게 멋지게 품어주실 그런 분을 기다립니다. 와, 정말 좋은 조건. 본 주택은 건물값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땅값만 받고 매매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188평으로 인근 토지는 아직 600만 원을 모두 고수하시고 계십니다만 사업차 서울로 이주 계획이 있어 빠르게 매매코자 평당 52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9억 7,700만 원입니다. 본주택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되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하여 빌라 신축에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양평 내에서도 특히나 서종면 쪽에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며 예전에는 세컨하우스로 많이 이용되었다면 지금은 서울과 접근성이 더욱 빨라진 탓에 출퇴근이 용이한 실거주 주택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농어촌특별 전형이라는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서종초등학교, 서종중학교,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양서고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 학군 수요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가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만큼 본 주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집과 땅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 몸속에 나이테 하나가 더 생겨납니다. 온몸으로 추위를 살아내야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처럼 올 한 해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소망하며 소소한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